자, 배준호, 일단 선생님이 클래스 카드 숙제는 거 했습니까? 안 이거 했네요. 끝나고 하려고. 오케이, 빨리 하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준호. 여기까지 일단 읽으면 되겠네. 오케이, 시작할까요? Why do people save money in the piggy bank? Wilbur will answer that question. 오케이, 그래서 막 아무테나 대충 읽어서 빠뜨리고 읽는 것도 있고, 없는데 집어넣고 읽고 있는 것도 있네요. 다시 읽어보세요. Why do people save money in piggy bank? Wilbur will answer that question. 오케이, 여기에 아까 더를 쓸데없이 집어넣었었고요. 더는 그 다음에 왜 얘는 계속 안 읽어요? Banks. 없어. Why do people save money in piggy banks? Why do people save money in piggy banks? Wilbur will answer that question. Wilbur will answer that question. 에, 오케이,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Where 사람들은 돈을 적금 아니 돼지저금통에 안에 아 윌버가 그 질문에 대답할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that question이 가리키는 것은 그왜 사람들은 돈을 돼지저금통 적금을 아니 오케이, 그래서 that question이 가리키는 것은 why do people save money in piggy banks입니다. 잠시만요, 중요한 전화 왔어요. 왜요? 첫 번째 전 하다시 오케이, save의 뜻은 두였다. 뭐야? 모으다, 저금하다, 목숨을 구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다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식 오케이, 양념식 이다시 뒤에 answer의 뜻은 대답. 아, 대답하다. 예, 대답이란 뜻도 있고 대답하다란 뜻도 있는데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대답하다. 오케이, 양념식 뒤에 하다시 꼭 써야 된다 했습니다. 오케이, 자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몇 가지 윌버에 대한 소개를 하는 글이네요. 읽어볼까요? Wilbur was a little boy. He lived in a small village in the United States. Wilbur was a little boy. He lived in a small village in the United States. 뜻은 윌버는 작은 소년이었다. 그는 살았다. 미국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be 동사, 얘는 지금 뭐의 과거형이야? It, I, is. 윌버는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It. 윌버 남자 이름 아니에요? 아, 에, 히어, 히. 여기에 뭐 보여요? 히어. 이거 누구 대신 왔어요? 윌버. 오케이,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예요? 윌버. 윌버죠. 윌버 남자니까 히로 받았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오케이, in a small village in the United State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러면 어디에 그가 살았는지 오케이,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did he live? where 지금 뭐 Where? where Where라고 하지 않았나요? where였지 니가 없는데 뭐라고 해놨어? Where did he live?가 무슨 뜻이야? 그는 어디에 살았는지 오케이, where did Wilbur live? Wilbur가 어디에 살았었는지 대답할 수 있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여기까지 읽으면 될것 같아요. One day부터. One day he bought a piglet. The piglet grew and grew until it was bigger than Wilbur than Wilbur than Wilbur sold the pig and saved the money to help sick people.
Okay, one day he bought a piglet. The piglet grew and grew until it was bigger than Wilbur. Then Wilbur sold the pig and saved the money to help sick people. It doesn't. 어느 날 그는 샀다 새끼 돼지를. 그 새끼 돼지는 자라고 자랐다. 윌벌보다 더 커질 때까지. 아, 그것이 윌버보다 더 커질 때까지. 그런 다음 윌버는 팔았다. 그 돼지를. 그리고 그는 뭐 적금했다. 아니 돈을 적금했다. 아픈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헤이, 좋아요. 그래서 one day he bought a piglet. 누구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하나씩 더. 그래서 a pigle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무엇을 그가 샀니? 어느 날. 오케이, 그는 어느 날 뭘 샀습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id he one day? 헤이, 이런 게 어디 있나 이 세상에. What did he one day? What does he one day? 이런 게 어디 있나?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라고? 하다시 더즈? 이거 하다시가 누가 하다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중에서 누가 하다시인데? 보트 뜻이 뭔데? 샀다. 그럼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데? She did. 묻는 말 어떻게 만드는데? 아, What did he buy one day?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계속 없어. 어? 누가 다, 특히 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그게 뭐 비동사인지 하다시인지 뭐 양념신지에 따라서 문장이 달라지지 않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어느 날 그가 무엇을 샀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 What did he buy one day? What did Wilbur buy one day? He bought a piglet. 오케이. 그 다음에 그루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루는 그로우의 과거형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디드가 들어있죠. 그 규칙적으로 불규칙이라 했습니다. 네. 규칙이면 이거 그냥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안 하니까 불규칙이라 했어요. 오케이, it은 누구 대신 왔어요? 더 피글릿 대신 왔죠. 그 돼지가 더 커졌었다. until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until의 뜻은 뭐고? 뭐 until 단어 뜻 묻고 있습니다. 지나간 단어 과정에 때 했던 거 묻고 있습니다. Bot, bat, can, gag, bat, boss, set, pat, any, act. 오, 지연, 잘했어. Good job. 어떻게 단어도 또 몰라요? I don't like carrots on your. Okay, it was bigger. 뭔 뜻이에요? 그것이
아, 그것이 더 크다. 더 컸었다겠지. 비거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비거는 비 비의 그 비게 더 더 더 비거하는 문장인데 비의 뜻은 뭐예요? 크다. 크다예요? 무슨 시예요? 하나씩. 그럼 빅 마운트는 뭐예요? 큰 산. 내가 빅 마운틴의 뜻을 왜 물어보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럼 빅의 뜻이 뭐예요? 큰. 무슨 시예요? 어떤 시? 크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다시가 비교급이 어딨냐? 어떤 시하고 어찌 시만 비교급이 있습니다. 더 어떤, 가장 어떤 이렇게 비교급, 최상급 만들 수 있고요. 빅의 뜻이 그럼 뭐예요? 큰. 큰. 무슨 시예요? 어떤. 비거의 뜻은 뭐예요? 더 큰. 더 큰. 어떤 시 앞에 뭐 보여요? 비동사. 그래서 그것이 더 컸었다네요. 이거만 하면. 그것이 더 컸었다는데 until 붙어서 무슨 뜻 됐어요? 때까. Until it was bigger는 뭔 뜻이에요? 그 더 클 때까지. 그럼 until의 뜻은 아, 뭐예요? 클 때까지. until 같이 이런 일 하는 애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접속사. 잠시만요. 너 할 때 왜 이렇게 중요한 오케이. 그 다음에 댄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댄은 너무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어 그래? 그럼 요게 댄 윌버 하면 이거 윌버 보다 이 뜻이야? 네. 그럼 여기에 댄 윌버 이건 무슨 뜻이야?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아 그때 그런 다음 그때 그런 다음 그렇다면 오케이 지금은 그 중에 뭐야? 그런 다음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다음은 누가 뭐 한 다음이냐 만약 이 대는 뭐 대시고 왔냐 여기다가 after를 붙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신 된이 뭐야? After the piglet grew and grew until it was bigger than Wilbur, Wilbur sold the pig. 이렇게 할 뻔했습니다. 된이 없었으면. 됐습니까? 여기 생략된 말 잘했네요. 그래서 누가 다? 윌버가? 팔았다. 그리고 윌버가 뭐했다? 적금했다. 됐습니까? 누가 다와 그리고 또 다른 누가 다를 뭐를 가지고 연결해놨어 접속사? and로 연결해놨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id. 여기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id. 오케이 to help sick people은 원래 몇 가지 뜻? 내가 뭐 아픈 사람을 돕는 것 돕기 위한 도와서 아픈 사람을 도와서 지금은 그가 돈을 저금했다란 말 뒤에 있으니까 아픈 사람 그가 돈을 저금했습니다 아픈 사람들 돕기 위하여 그러면 to help sick people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왜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문장이 시작됐다 치고 He saved the money to help sick people 해서 to help sick people 이런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왜 그는 돈을 적금했니? 그는 돈을 안녕하세요. 왜 적금했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id he the money?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아빠 맞자. 이리 와. 문제는 내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랬는데. 네. 뭐? 네. 뭐 처음부터 똑바로 다시 Why did he save the money? Why did he save the money? 뜻이 뭐야? 왜 그는 돈을 모한 아니 돈을 적금했니? 그는 돈을 왜 모았니? 됐습니까? 그랬더니 to help sick people 하기 위하여. 오케이 그다음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People부터 시작해서 to까지 가볼까요? People wanted to as kind and will work they made piggy banks and saved money for sick people too. 오케이 이상하게 틀리게 읽은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People wanted to be as kind as will work they made piggy banks and they saved money for sick people too. 자 그러면 이제 우리말로 사람들은 원했다 윌버만큼 착해지는 것을 아 친절해지는 것을 그들은 만들었다 돼지저금통을 그리고 그들은 돈을 모아 적금했다 아픈 사람들 돕기 위해 또한 아픈 사람들 돕기 위하여란 말이 어디 있냐? 아니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 또 있네. 됐습니까? Be as be kind는 무슨 뜻이야? Be kind. 친만큼 친절해지는 거? 아, 비가 친절 카인드의 뜻이 뭐야? 카인드 만큼 아 그래? 만큼이야? 그럼 as kind, as will 번은 무슨 뜻이야? 비 카인드 as Wilbur 뭔 뜻이야? as Wilbur가 뭔 뜻이야? People wanted to be as kind as Wilbur 사람들은 원했었다 만큼이나 친절해지는 것을 Wilbur만큼 Wilbur처럼 친절해지는 것을 as의 뜻이 뭐예요? 뭐뭐처럼 뭐뭐만큼이란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카인드의 뜻은? 친절 아닙니다. 오케이, 그럼 비카인드는 친절하다입니까? 무슨 시입니까? 하다시 하다시 앞에 투 붙었네. 그러면 또 네 가지 문장 이상입니다. 오케이, 네 가지 뜻은 뭐? 친절한 친절해지 는 것 또 친절하기 위하여 친절해지기 위한 위하여 위한 친절해져서. 자 그러면 이게 친 일본만큼 친절해지는 것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무엇에 사람들이 원했니 사람들은 무엇을 원했는지 묻고 싶으면 what people did want what people did라고 하지 않았나요 what people did want라며 네가 그랬나요? 예. What did people want? 이 뜻은 뭐야? 사람들은 무엇을 사람들이 원했니? 무엇을 사람들이 원했었니? What did people want? They wanted to be as kind as Wilbur. OK.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had a say did.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had a say did.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니?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id they make? 오케이. 뜻은 무엇을 사람들이 만들었니? 오케이. For sick people 얘는 없다 치고 그 다음에 end 앞에 없다 치고 they saved money for sick people 해서 for sick people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오케이.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왜 사람들은 돈을 적금했니? 영어로 표현하면 돈을 적금했니? Why did they save money? Why did they save money?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수고했습니다. 잘했어요. 오케이. 굿 잡.